안녕하세요. 부산 저자입니다. 오늘은 금정산의 범어사를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입니다. 1999년에 청룡동과 노포동이 통합을 해서 청룡노포동이 되었습니다. 여기 청룡동은 풍수에서 청은 동쪽을 상징하는데, 청룡은 불교에서 동쪽 하늘을 맡은 신을 뜻합니다. 마을이 대부분 범어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룡동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청룡동은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노포동의 노포란 오래된 밭이란 뜻이고, 농사를 잘 짓는 늙은 농부를 의미하는데요. 농사가 잘 되는 마을이라서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노포동은 울산과 양산 방면으로 가는 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부산 종합터미널이 있고요. 지하철 시작역인 차량 기지창이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범어사 가는 길에 야경을 볼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무슨 이유인지, 여기만 나무가 베어져 있어서 탁 트인 앞에 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어선 노포동 역하고 부산 종합터미널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딱차한대 세울 수 있는 곳인데, 근데 이 길은 일방 통행이고 또 차가 띄엄띄엄 다녀서 잠깐 세워두는 건 괜찮지 싶습니다. 방금 봤던 일대가 노포동인데요. 노포동은 많은 지역이 개발 제한 지역이고요. 벼농사와 노포 화훼 농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그 노포동역 앞에는 오일장인 오시계 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경동 아파트가 있고요. 그 아래는 특수학교인 부산은혜 학교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가 있습니다. 범어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 중턱에 위치한 천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입니다. 해인사 불국사와 함께 영남 3대 사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삼국유사의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을 했다는 설이 유력하고요. 금빛이 나는 물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물에서 놀았다고 해서 쇠금자 우물정자를 써서 금정산이라고 산 이름을 짓고 그곳의 사찰을 하늘에서 내려온 물고기란 뜻의 범어사로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산 신도시에 있는 범어지구의 범어는 다른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범어사는 창건 당시에는 문무왕의 명으로 승려들이 거처하는 집을 요사라고 하는데, 요사만 360방에다가 노비만 100여 명이 넘는 국가의 큰 사찰이었는데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불에 다 타버리고 폐허로 10여 년을 있다가 선조 때 중건을 했는데 또 화재를 당해버리고, 광해군 때 여러 고승들의 협력으로 다시 지어지게 됐습니다. 또 범어사는 의상대사를 비롯해서 원효대사, 만해 한용운, 나간선사 등 고승들이 수행한 한국의 유명한 사찰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오랜 전통과 많은 문화재가 있는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이 절을 근거지로 해서 왜군들과 싸우기도 했었고요. 특히 만해 한용운은 일제강점기 때 3.1운동 때 여기 범어사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쓸 태극기를 여기 범어사 암자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항일민족 불교의 정신적 기반이었습니다. 이 길은 범어사로라고 하는데요. 범어사로 가는 산길을 확장 포장한 도로입니다. 원래는 왕복 2차선 길이었는데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1992년에 지금처럼 일방 통행길이 되었습니다. 도로 옆에는 나무데크로 산책길이 있어서 운동 삼아 걷기에 좋습니다. 여기서 직진해서 올라가면 범어사이고요. 범어사는 국보급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3층 석탑은 통일신라시대 9세기경에 건립이 된 것이고요. 중간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은 범어사의 중심이고 삼존 불상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앞에 고려 말에 만들어진 석등이 보입니다. 이 문은 조계문이라고 하는데요. 범어사의 정식 출입문이라고 해서 일주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사찰 중에서 한국 전통 건축미를 잘 표현한 걸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는데요. 58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입니다. 1년에 30가마의 은행을 수확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날도 은행 냄새가 아주, 네,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범어산에는 성보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불교 그림, 불화와 삼국유사, 그리고 각종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는 곳인데, 범어산은 입장료는 무료이고요. 차로 가시게 되면 주차비는 3,000원을 받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범어산은 참선 프로그램인 범어사 템플스테이도 하는데요. 사찰 예절도 배울 수 있고 식사 예절인 바루공양과 저녁 예불 그리고 108 참회 산행도 하고요. 새벽 숲길 걷기도 한다고 하니까 네, 좋은 프로그램 등이 많은 것 같은데 참된 나를 찾고 싶다면 한 번쯤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모태신앙이 기독교라서 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데요. 1박 2일에 참가비는 성인, 청소년, 초등학생 모두 7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길도 원래는 하행하는 일방통행 길이었는데요. 2018년 작년부터 범어사 입구까지만 양방통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는데 범어사를 지나서 계속 가시면 역주행이니까 큰일 납니다. 여기 범어사를 오려면 부산 전철 범어사 여기 있는데 거기서 걸어오기는 너무 멀어서 무리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범어사역에서 내려서 5번과 7번 출구 사이 골목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와서 버스 90번을 타면은 범어사 입구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석가탄 신일이나 수능 전에는 버스가 만차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어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상마 마을과 하마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 마을들은 오리국이나 식당 그리고 카페들이 대부분인데요. 상마 마을은 마을 전체가 오리고기 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관 내에 영락공원도 있어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어른들은 이곳을 옛 지명이었던 팔송이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은행들은 팔송 지점으로 표기가 됩니다. 상마라는 이름의 유래는 범어사에 승려들이 입는 삼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말을 심어서 처음에는 마지라고 부르다가 마지 위쪽에 있는 마을은 상마 마을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마을은 하마 마을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상마 마을 입구에는 범어사 등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여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난 하마 마을은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핫한 곳인데요. 범리단길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리단길이라고 부르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전포동에 전리단길이 있고 망미동에 망리단길 그리고 해운대에 해리단길이 있는데 여기 범어사 범리단길은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곳입니다. 여기는 좀 사이즈가 다른 곳하고 다른데요. 소규모의 개성 있는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아니라 단독 건물로 된 큰 건물들이 많습니다. 덕분에 요즘 덩달아 범어사까지 젊은 연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천구 남산동입니다. 지명의 유래는 이곳이 오래전에 범어사 소유의 밭을 소작하는 농민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범어사에서 이 지역이 남쪽 산 등성이에 해당되는 곳이라서 남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래로는 이 지역이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아서 집을 지으면 남쪽으로만 지었다고 해서 남산이라고 불렀다고도 전해집니다. 여기 남산동에는 금정구의 하나뿐인 대형 종합병원인 침례병원이 있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요. 이 병원은 1955년에 부산 영도구에 처음 문을 열고 그 이후에 여기로 이전을 해왔는데 운영난으로 2년 전인 2017년도에 62년 만에 끝내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금천구의 응급의료 공백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여기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회전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처음 영상에 나왔던 범어사 가는 드라이브 길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범어사 어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 노포동 버스 종합터미널과 양산방향이고요. 우회전하면 경부고속도로와 부산대 방향입니다.
다음 영상은 부산대학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